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주말 60세 남성분으로부터 아내와 위기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글이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여러분들의 글을 보실 겁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가 되었고 결혼 35년 차 3남매를 둔 남성입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전부터 주말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제 고향이자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줄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고 아내와 자녀 셋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가족들 보러 서울 나들이를 하죠. 저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할 테니 배경 설명부터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700만 원을 받고요.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펀드를 열심히 붓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한살 어린 59살로 서울에서 조그맣게 카페를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정도 순수입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국민연금 외에 따로 노후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물론이고 따로 살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생활비로 매달 350에서 400만 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에 살았던 지방 아파트는 제 명의였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는 아내 명의입니다.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대 외에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세 대에 들어가는 보험, 세금, 유류비,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서울로 올라가 얼굴을 보며 지냈지만 사실 우리 부부는 조론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내와 잠자리 한번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길을 걸을 때도 서로 손을 잡거나 팔짱 끼며 걷고 싶고 집에서도 포옹도 하고 싶은데 아내는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중에 단둘이 오붓하게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낸 적도 없네요. 그래서 서운할 때도 많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먼저 연락합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도 아이들도 1년이고 2년이고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무덤덤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외롭게 살아서 그런지 처가 식구들에게는 살갑게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응석 떨고 애교 부리는 것은 접니다. 얼마 전 아내와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살면서 작은 언쟁들이야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괜히 부화가 나서 별일도 아닌 일에 자존심을 내세워 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불이 크게 번진 상황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사과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은 늘 저였습니다. 아내 잘못이 명백해도 아내는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이게 지금 사람 사는 모습이냐?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서 사냐? 이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집에 내려와 있는 저에게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럴 거면 우리에게 결혼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아이들도 이제 모두 성인이니 더 손을 보댈 것도 없어. 당신과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 이혼 서류 보내주면 내가 처리할게.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 서류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으니 오고야 말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서울집에 갈 일이 없어졌고, 아파트 명의는 어차피 아내 것이니 몸만 나오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독립심 강하고 정숙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부부 사이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해서 아내를 탓하거나 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고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아직은 아내와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설사 이혼을 한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는 아내 명의니까 그대로 두고 생활비도 변함없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그것도 50% 떼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내 노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비를 하라네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아내도 자식들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을 테니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어질 테고 그러면 생활비도 끊고 지내는 것이 최선일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대로 잘 살아온 제 인생이 60이 되어서 길을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떨어져 살아온 10년 세월의 간극을 이 부부가 메꾸지 못한 듯합니다. 아니 어쩌면 10년 전 아내는 서울로 떠나기 전부터 남편과 정을 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핑계대고 서울로 올라간 거죠.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만정이 떨어졌을 때나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건 다 지난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연자분은 설사 아내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계속 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몸만 빠져나오겠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이혼하자는 아내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는커녕 남들에게 욕먹을까봐 좋은 분이라는 설명도 보탭니다. 이런 호인이 요즘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사연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 60에 길 잃은 한 남성분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